시각 테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. 10분을 지각했는지 지각하지 않았는지 가짜 뉴스였는데.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지각 아니다. 아니다. 그냥 그 상황이 뭐 그냥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거라고 마사지를 하던데요. 지금 저기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전에 사우디에서 이제 PT 끝나고 이어지는 장면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을 하는데 조명을 켜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요. 지금 이 연속되는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영상도 켜졌던 거고 사회자도 당황했던 거고 이게 다 준비되지 않은 거거든요. 예정되지 않았던 그 형식이기 때문에 저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. 그렇지. 그럼 누군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. 그럼 결국 지각한 것밖에 안 되죠. 불 꼼꼼하게 꺼놓고 지금 계속 이 행사를 중단을 시키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?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죠. 시청자분들도 채팅방에 올려주세요. 저게 지각이다. 아니다. 가짜뉴스다. 선동이다. 한번 올려주세요. 어찌됐든 간에 행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던 과정이 중간에서 윤석열이 입장하는 바람에 그 행사가 지연되거나 좀 그 아까 사회자도 당황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다 나오잖아. 만약에 사전에 준비가 다 된 상황이라면 이미 윤석열은 와 있어야 되고 당연하지. 그 저기 사전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윤석열이 올라와야 그렇지. 되고. 그렇지.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지각했다는 이야기죠. 그 동영상을 한번 틀잖아. 안 오니까. 그럼요. 그리고 다시 틀어요 또.